거침없는 자신감이 매력적인 키 선배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샤이니의 키입니다. 다들 아시죠? 네. 와, 예능에서 종의 무진 활약 중이신 예능 천재 키 씨. 오랜만에 본업으로 돌아와서 무대를 앞두고 계신데 소감이 어떠신가요? 네, 거의 한 1년 동안은 네, 방송인으로 살았던 것 같은데 오랜만에 무대로 돌아오니까 또 다시 숨 쉬는 느낌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아, 네. 이번 정규 앨범에 무려 11곡이나 수록되어 있다고 하던데요. 앨범 자랑 좀 해주세요. 네, 정말 신경 많이 쓴 그런 앨범이고요. 한 곡 한 곡 다 담느라 1년이 넘게 걸린 이 앨범 한 장씩만 한 장씩 한 번만 이 중에 좋아하는 노래가 하나는 있겠죠. 네. 11곡입니다, 여러분. 잘 부탁드려요. 네, 감사합니다. 아, 그리고 키 씨가 정성스럽게 만든 이 정규 2집 타이틀곡 가솔린 어떤 곡인가요? 네, 가솔린은 힙합 베이스의 그런 노래이고요. 제가 타이틀곡 가사는 처음 써봤는데 자전적인 네. 얘기가 가득 담겨 있는 그런 노래입니다. 와, 기대됩니다. 뮤직비디오를 보니까 굉장히 화려한 의상들을 많이 입으셨더라고요. 어떤 옷이든 찰떡같이 소화하시는데 오늘 무대 의상도 소개 좀 해주세요. 네, 이 옷 말고 이따가 가솔린 노래 부르면서 보여드릴 의상은 또 이제 해골 같은 그런 오브제와 또 화려한 메이크업과 그냥 제 성격처럼 욕심이 가득 담긴 네, 그런 의상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그럼 지금 의상은 오늘 보여주실 또 다른 곡 바운드 의상이죠? 네네네, 바운드 의상입니다. 아, 그럼 바운드는 어떤 곡인가요? 가솔린과는 다르게 조금 더 미니멀한 그런 노래이고요. 제 저음을 많이 들으실 수 있는 그런 노래가 될 것 같습니다. 다른 매력을 또 들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와, 네, 두 개의 무대를 만나볼 수 있어서 두 배로 기대되는 키 씨의 최초 공개 무대는 잠시만 기다려주시고요. 그 전에 트와이스의 컴백 무대부터 만나볼까요? 제발요. 주세요.